안녕하세요. 해랑면의 이완호입니다. 7월 22일 장마가 치고들어서 심해졌죠. 피해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대전에서 여기 경산까지 왔는데 100kW 태양광 분양이라기보다 매매권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한전 개통 연계 비용 다 냈고 개발행이 다 났고 공사만 하면 됩니다. 지금 제가 쭉 보면은 이 바닥에 차가 지나가는 자리에서 저 끄트머리 쪽에 소나무 있는 한 10m 쪽 안쪽까지 해서 이렇게 모양이 그려져 있어 100kW입니다. 자, 여기는 경북 경산시 용성면 내촌리 154-1번지입니다. 한전 용량이 있고 저 끄트머리에 보면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 저기까지 삼상전주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한전 인입비도 1,000만 원 다 지급했고요. 매매만 포괄적 매매만 되면 공사 스타트에서 시작까지는 한 달 반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. 사용전 검사가 한 달 반이면 바로 시작된다는 얘기죠. 거기서 포괄적 양도양수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00kW고요. 이 주변이 전부 다 태양광 밭이네요. 이 뒤쪽도 있고 저 주변도 다 태양광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쪽에 다 태양광 애정지라고 합니다. 상당히 좋은 위치고요. 지금 가림이 전혀 없습니다. 서쪽도 낮고 동쪽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발전량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모듈이나 인버터는 한화나 현대과 국산 모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인버터도 국산 거를 사용합니다. 그래서 국내 모듈로 2등급 모듈로 모두 사용 예정입니다. 양면 모듈이죠. 그 대신 요 최근엔 또 고정 가변식을 안 합니다. 고정식을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안전한 게 요즘에는 고정식의 트렌드고 그 다음에 바닥 기초는 그라우팅 방식이 대세입니다. 오히려 더 2m씩 들어가니까 단단하고 안전합니다. 이 그라우팅 방식으로 많이 처리합니다. 오늘 7월달 8월 1일부터 스타트해도 늦어도 10월 말 이전에는 완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포괄적 매매 금액을 말씀드리면 2억 4천에 포괄적이라 부가세는 없습니다. 계약금 4천만 원, 중도금은 잔금 처리를 대출을 얼마냐 한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대출은 일반 시중에서나 2금융권이나 전부 다 1억 5천까지 대출은 됩니다. 금리는 1금융권 같은 경우 전북은행이나 국민은행은 저번 주까지 6.5% 이 정도 금리가 나왔는데 2금융권 같은 경우는 5.5%, 5.6%, 7%까지 대출이 되고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땅 개발행이 나오고 한전 브리크까지 여기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지만 다 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주소는 말씀드릴게요. 경북 경산시 용성면 내촌리 154-1번지 현재 지목은 답입니다. 한필지입니다. 한필지 잡종지로 다 변경이 되고요. 현재는 공사를 안 짓기 때문에 풀만 무성하고 오히려 이 논 밑에 복숭아나무 그 과실수가 좀 심어져 있는 것 같네요. 해랑면에 이완호고요. 7월 22일 오늘 S&P는 154원이고 REC는 73,000원대입니다. 두 개 합치면 230원 정도 가중치 포함해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FIT 가지고 계신 분들이 취소하는 경향도 있고 또 양도양수된 FIT 있는 것들이 FIT를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. 퇴직 후에 제일 좋은 월급 마냥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태양광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태양광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시고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. 해랑면TV의 이완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